섹스가 스포츠라면은 네?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 게임에 우리가 종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섹스할 때 9가지 금기사항에 남겨준 댓글입니다. 담배 같이 피우면 되죠, 여성분.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궁금증 1. 영상이 섹스 없이는 잠도 안 온다, 섹스 중독증일지도 모른다 라는 영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네. 내 느낌에 나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중독보다는 아주 좋아하는 거, 또 섹스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난 섹스를 스포츠같이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섹스를 스포츠라고 봐도 될까요? 섹스가 스포츠라면은 네?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 게임에 우리가 종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다. 스포츠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웬만한 스포츠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데 이건 꼭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트너와의 그런 어떤 그 섹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단순 스포츠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뭐 문제 되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생활이나 뭐 일상생활 너무 집착을 해서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만 아니면은 네. 뭐 괜찮죠. 그냥 네. 좋아할 뿐이다.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영상은요, 성기 사이즈 몇 센치가 큰 거야 라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네. 13에 10.5다. 아, 죽고 싶다 이러는데, 아니 그 정도면 거의 뭐 어디 가서 위축되는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고 싶지? 근데 10.5, 둘레가 13인 경우에는 정상이고 네. 10.5면 살짝 가는 건데 뭐 문제가 있어? 뭐 간단하게 뭐 필러 같은 거 뭐 조금만 맞아도 둘레 뭐 10.5에서 13, 14 충분히 되는데 네. 이거 가지고 죽고 싶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원장님한테 네. 상담 받으세요. 구독자님. 아니 뭐 상담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정상이니까. 정상이에요. 자신감 그냥. 가지고 생활하세요. 네. 네. 다음은요. 네. 섹스할 때 9가지 금기사항에 남겨준 댓글입니다. 담배 같이 피우면 되죠, 여성분. 우리가 이제 그 섹스할 때 이거 금기 사항 중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나서 바로 담배 피우지 말라. 네. 그랬거든요. 관계를 하고 나서 바로 담배 물면은 이게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요. 끝나고 나서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도 결여되어 보이고 좀 달콤한 말도 해주고 그래야지 둘 다 담배 펴버리고 그러면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네. 반항심이 있으신 분이네. 그러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궁금증은요. 네. 관계 후 생기는 방광염에 대한 현명한 접근법에 남겨진 댓글이에요. 네네. 콘돔을 껴도 방광염에 걸릴까요? 콘돔을 껴도 네. 이 허니문 시스타이티스라고 해서 미럴 방광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관계 후에 생기는 방광염. 그것은 이제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 체위, 어떤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콘돔을 껴도 방광염이 걸리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요. 성기 사이즈는 몇 센치가 큰 거야? 라는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물어보면 다들 15 이상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진실은 뭘까요? 했는데 보통 웬만하면 거의 남성 평균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 대개 이제 그 평균이 네. 12cm 정도 길이가 12cm 정도라 그랬잖아요. 12, 조금 큰 경우는 13. 근데 15면은 상위 한 1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남성들은 다 나는 한 15 정도는 돼, 그 이상은 돼 라고 얘기는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왜? 기죽기 싫으니까. 아... 15cm 이상은 상위 10%다. 네, 상위 10%에 속합니다. 네. 궁금증 해결됐나요? 네. 상위 10%님. 네. 자, 다음 영상은요,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의 말 못할 이유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35년 전 울산에서 남녀 간통으로 인한 질경염 발생으로 성기가 꽂힌 채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가 있네요. 네. 실제로 있네요. 이게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죠. 질경련이라고 네. 하는 것이 네. 보통 이제 삽입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 질이 이렇게 딱 벽을 치는 거잖아요. 네. 응?
근데 삽입을 했으니까 꽂힌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건 삽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 좀 납득이 좀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 오, 네. 그 이런 경우가 정말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의식이 없으면은 질이 이완이 되고 질 경련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제 한 대만 놔둬도 될 걸. 약간 수면. 이완될 수 있게 편안하게. 네. 그렇게만 돼도 바로 해결될 겁니다, 아마. 자, 다음은요. 애무 잘하는 비법에 남겨준 댓글이에요. 네네. 역지사지 마인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고기도 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일단 내가 아, 이게 애무구나. 삽입 없이도 가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수준으로 받아봐야지 그때 깨우친다고 해요. 아, 그럼 이거는 여자, 남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겠죠. 충분히 남성들한테는 가능한 얘기고 여성들도 충분히 저기 삽입하지 않고 애무만으로도 오래가좀 느낄 수 있잖아요. 갈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나요? 궁금증 있으시면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요.